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시작할 때 스윙을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 스윙 5단계도 있었고 3단계로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윙을 정말 스윙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 동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L12L입니다. L12L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니은자 모양, L 모양이죠. L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L 모양을 만든다. 사실 이것만 만들면 그냥 스윙은 대충 비슷하게 보이게 또 기능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L자를 만들 때 뭐 낮고 길게 빼서 코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었으면 바로 손목을 꺾어서 니은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니은자도 만들어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오른손을 써라 왼손을 써라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처음에 스윙을 익힐 때는 이 왼 엄지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윙의 모양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왼 엄지 방향이 스윙의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 엄지를 딱 치켜 세우면 바로 L 모양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지를 치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 L 모양이 잘 되지 않아요. 이쁘지 않은 L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 엄지로 이 예각을 만들고 90도 둔각 예각이잖아요. 그래서 한 예각 정도로 만들고 또 아래로 내려서 또 왼 엄지로 또 예각을 만들고 그래서 스윙의 기본 이 형태의 집짓기는 왼 엄지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스윙의 형태는 사실 왼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초보 골퍼들은 오른손을 더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윙의 모양으로만 본다면 위로 세우는 L, 아래로 내리는 L 이런 모양이 되겠지만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해서 공을 타격을 할 때는 옆을 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옆으로 드는 L,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리면 L 모양이 되어 있죠. 오른손으로 L, 오른손으로 L. 그래서 수직적인 L이 있고 수평적인 L이 있는데 모양에 집중하신다고 하면 왼 엄지를 이용한 수직적인 L이 보다 더 예쁘게 보이고 아니야 나는 아직 공을 잘 맞히지 못하니까 기능적인 L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 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젖히는 형태 우리가 골프 용어로는 힌징이라고 하는데 이 젖히는 형태의 L 모양을 만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히팅을 하기 위한 건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수평적인 L을 만들 땐 공 옆쪽을 칠 거죠. 그래서 옆쪽을 보면서 L 만들고 L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의 옆면을 치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손의 이 훈련이 충분히 돼서 이제 모양적인 것도 그다음 높이도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왼 엄지가 개입을 하는데 그때는 왼 엄지를 세우고 반대쪽으로 왼 엄지를 세우는 L, L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구질도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컨트롤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일단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왼손 엄지를 이용을 해서 세우는 L2L을 먼저 연습을 할 거냐 아니면 오른손 검지를 뒤로 젖혀서 때리는 L2L을 먼저 연습을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또 쇼츠로도 간단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제공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